계승을 한다라고 하면 정신을 이어나가면서 과거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용조가 했죠. 선비인지하는 선거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책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인성포럼이라든지 대한민국 선비대상, 전국 최초로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도입한 세계인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가 선비라고 하는 브랜드 혹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도시의 어떤 도시 아이덴티티로 만들었는 거잖아요. 잊혀져가던 선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시 계승시킨 것은 영주 지자체에서 한 거예요. 영주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우리 영주 시장님과 영주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비를 붙여서 만든 오페라를 해외 홍보하러 나가겠다. 아, 영주에서 그런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미국에 갔다가 그 오페라 공연 직후에 스트립바에 갔어요. 아, 시장님이? 네,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선비의 풍류! 가만히 있어요. 선비의 풍류를 즐기러 가는 거지. 가만히 계셔보세요.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옷을 다 벗는 것은 안 되고 적당히 벗는 것은 괜찮습니까? 뭐 옛날로 치면 사또라고 칩시다. 사또가 삼관오리라고 해서 그 지역의 선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시장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그렇죠. 아, 국회의원도 같이 갔어요. 공무원도 같이 갔어요. 전님들 이거 지금 현직 안동시장의 측근 비리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수신제가 치고 편찮은데 말이야. 주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마을을 다스린다고 그러고. 지금 선비 먼저 논란을 얘기하다가 시장 비리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 선비의 도시라고 하기에 누가 더 원조냐? 어디가 더 적합하냐 뭐 이런 건데 그냥 단순히 선비라는 단어 지자체의 어떤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그 누가 먼저냐 막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지자체가 어떤 브랜딩을 하는 것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인데 도시 브랜딩과 어긋나는 측면에 뭔가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브랜딩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